아저씨가 왜 화를 내요? 전 단풍씨한테 화낸 거 아닌데? 제 말은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바로 앞에서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백호씨한테 화를 내면 제 입장이 어떻게 돼요? 알겠어요.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죠? 알겠어요. 항복 됐죠? 어머, 어머님도 보시잖아요. 아이고, 어째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 싸움에서 더 정들은 거지 뭐. 그건 그래요. 저도 제 남편하고 매일 싸운답니다. 근데 매일 싸우다가 없어서 심심한지 빨리 들어오라고 벌써 야단이에요. 남자들 다 그렇죠 뭐. 아, 네, 저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저 복만수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식사나 같이 할까 해서요. 아, 시간이 되신다고요? 그럼 저 지난번에 상견례 했던 그 호텔 2층에 일식당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럼 이따 거기서 뵙겠습니다. 저 주문한 대로 해줘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예, 1년 가는 게 아주 금방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저기 이번에 애들 이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결정이 있었을 텐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기 선재군 저희 집에 보내시는 거요. 저는 나처가님도 허락하신 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 허락한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요. 아휴,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런 줄 알고 뭐가 이거 중간에서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 말대로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수화양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힘들겠지만 저희 집에 와서 하나둘 배워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예로부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아래서 고르고 사위는 위에서 고르란 말이요. 제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제 아들 보내기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 예, 그럼요. 잠깐 화장실 갔나? 언제 왔어요? 금방. 근데 끝날 시간 멀었어요, 자기? 아니,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릴래요? 알았어요, 자기. 왜요? 이상해요? 어색해요? 아니요, 어제보단 낫네요. 이거 어때요? 같은 걸로요? 네, 커플 장갑으로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커플로 해요. 뭐든요? 어쨌든 우리 이제부터 연애하는 기분으로 남들 연애할 때 하는 거 다 해봐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생일도 아닌데 무슨 선물을 사주겠다 그래? 왜? 맨날 나만 오빠한테 선물 받았잖아. 날씨도 추워지고 게다가 오늘 월급도 탔겠다. 그래서 오빠한테 장갑 하나 사주려고 그러지.
왜? 싫어? 아니 나야 고맙지. 야 지영이 덕분에 내 손이 따뜻해지겠는데? 어 장갑 코너는 이쪽인 것 같은데. 이걸로 해요.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둘이 사겨? 지영이하고 나하고는 역사가 아주 깊은 사이야 이래저래. 됐고 그 친구랑 만나지 마. 내가 누굴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내 말대로 해. 솔직히 그 자식보다 단풍씨 내가 먼저 만났다 뭐. 근데 왜 내가 양보해야 되냐고. 어제 우리 선재씨 만났어?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어디서 건방지게. 단풍씨를 바라보는 네 눈빛이나 네 행동들 단순히 직장 동료라는 느낌으로 안 느껴지던데. 나 단풍씨 좋아한다. 할머니 나 결혼 안 할래. 결혼 취소시켜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죠.